계곡에서 잠시 땀을 식힌 뒤 다시 산을 오르는 탐험대. 길이 나 있지 않다 보니 한 발 내딛는 것도 쉽지 않다. 와, 이거 너무 위험한데? 조금만 삐끗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좁은 길을 지나자. 어머머, 조금 미끄러지겠네. 눈앞에 등장한 건 70도 경사의 절벽. 이거 어떻게 올라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건 민호뿐만 아니라 제작진도 마찬가지. 하지만 묵묵히 등반을 준비하는 박병권 소장. 또 어떻게 올라가? 로프 올라, 로프. 로프 메고 가야 돼. 신호를 주면 돼. 이거 따라오면 돼. 알죠? 민우와 제작진이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로프를 설치하려는 건데 앞장서서 힘든 절벽을 오르는 모습이 거의 날다람쥐 수준이다. 저분은 산에서 사시니까 거의. 그렇게 눈 깜짝할 새 로프가 설치되고. 자, 이제 올라오세요. 이제 하면 됩니까? 이거 갖고 와. 갑니다! 예, 네, 조심해요. 드디어 경사진 절벽에 첫 발을 내딛는 민우. 하지만 속도가 영 나질 않는다. 이걸 어떻게 로프 없이? 아우, 경사가 되게 심하네요. 그렇게 로프를 붙잡고 아등바등 힘겹게 절벽을 오르는 사이. 아, 보는 걸로도 지친다. 두 번째 로프를 설치할 자리를 탐색하는 박병권 소장. 아니, 어떻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판 있으신가?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소장님? 민우는 내일 시끄러워. 몸이 거기 있나요? 무거운 장비까지 메고 산을 오르는 제작진도 아주 죽을 맛이다. 제작진도 진짜 고생 많으셨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탐험대가 아니다. 야생곰을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길도 없는 야산을 오르고 또 오르는 가족 보행까지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심기 일전에 절벽을 오르는 민우.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모아 전진. 오, 진짜 너무 싫어. 고군분투 끝. 드디어 옳지. 산 중턱에 다다랐다. 야, 민우 다시다. 와, 이거 어떻게 올라왔지? 여기 뭔데요? 이거 봐요. 이게 뭡니까? 삭동. 똥똥. 뼈도 있어, 뼈. 우리 박 소장님이 또. 산 중턱에서 발견된 건 살개 배설물. 우와. 나중에 삭동도 좋은데 저희가 이게. 아니, 곰을 보러 왔잖아요, 여기까지. 여기. 네. 이 공간이 곰이 잠자리. 에? 여기가? 어. 진짜요? 어. 동물의 배설물과 털이 대거 발견된 야산 중턱의 바위굴. 이곳이 야생곰이 출몰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라는 건데. 그래서 내가 들어가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엎을 수가 있다고? 어. 바람도, 비도, 햇볕도 가려주고 네? 나는 다 볼 수 있고 다 들리고. 이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곰의 은신처로 쓰일 만한 이곳이 바로 오늘의 핫스팟. 쉽게 볼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하고 기다리면 충분히 어떤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 바위굴 아래 과연 어떤 동물이 모습을 드러낼지